네, 오늘 오후 참여연대에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뭐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경실련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만든 네. 경찰개혁 네트워크 주체로 현재 이제 국회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였습니다. 네. 이호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이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 방안을 주제로 그리고 박병옥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는데요. 네. 네. 오민의 민변 변호사가 국회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제를 맡았고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사외로 오병도 홍대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네. 먼저 현재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평가부터 좀 볼까요? 이 경찰 조직이 워낙 방대한 만큼 개혁 네. 법안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내용도 많은데요. 네. 크게 보면 경찰을 국가경찰과 또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을 해서 네.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네. 강론에서는 이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못하게 하고 네. 자치경찰은 경찰청이 아닌 시도지사의 소속이지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해서 일선 치안이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업무를 맡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당 발제를 맡은 오민의 민변 변호사는 일단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에는 이제 네. 국가경찰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좀 외곽 조직 비슷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네. 하면서 어떤 경우든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 경찰 권력 분산 및 축소 방안 발제를 맡았던 이호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네. 먼저 이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에 대한 인사권도 경찰청장이 아닌 네. 중립적인 이제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반 경찰, 수사 경찰을 분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발권을 인사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경찰청장 내지는 정부에서 갖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을 분리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겠느냐? 현재는 경찰청장이 네. 수사국장 등 경찰청에 있는 각 국장과 지방 네. 경찰청에 대한 이제 일반적 지휘는 물론이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도 모두 다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이제 경찰청장과 각 지방청장 그리고 경찰서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지방청 수사본부장 또 일선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는 하되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하지 못하게 해서 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수사 구조와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제언입니다. 뭐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장치 경찰제에 대한 이호영 박사의 평가는 좀 아주 인색한데요. 네.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 사무가 좀 혼용될 가능성이 높고 네. 책임 떠넘기기 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는 게 이제 이호영 총무위원장의 지적입니다. 네. 따라서 광역범죄나 외사, 그리고 보안, 테러, 또 사이버범죄, 부패, 선거범죄 등 네. 좀 국가경찰이 해야 할 업무와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자치경찰 고위직 인사를 이제 정치인이 지자체장에 맡길 게 아니라 네. 이제 중립적인 시도별 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언 등도 함께 나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뭐가 더 나왔나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네. 검찰도 통제할 수 없고 경찰청장도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원론적인 질문도 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자치경찰도 같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네.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를 해서 네.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현행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상의 구속력을 전혀 이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 법을 바꿔서 경찰위원회를 이제 실질적인 심의 의결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박 교수의 제언입니다. 네. 이제 박 교수는 또 이제 학교 폭력을 예로 들면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장치 경찰의 경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네.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률안에 대한 재논의 그리고 실질적인 네. 경찰개혁이 가능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권한과 기구를 분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찰 권력이 오히려 비대해지는 역설이 안 나오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